가그 MC를 출연할 때그 서로 그 스티브의 평소 패션인 검은 쉐터에 그리고 청바지를 입기로 통일을 했었어요, 처음에는.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 청바지를 거의 안 입는 것보다는 못 입어요. 그래서 동생 거를 어쩔 수 없이 빌렸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. 허리 사이즈가 안 맞아. 그래서 결국 그 미팅 때는 다른 옷을 입었고요. 그 뭐냐, 제가 압구정 CGV 도착을 해가지고 이게 지하 CGV 상영관 내려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어요. 좀 깔끔한 화장실인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를 좀 탈의실로 활용을 했죠. 탈의실로 활용했는데 이제 갈아입어, 바지를 갈아입는데 그 허리 단추가 안 잠기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허리 사이즈가 조금 버거운 거였어. 뭐 어떻게 배에 힘주고 겨우 잠그긴 했어요. 잠그긴 했는데 이번엔 벨트가 공간이 남네? 그러니까 좀안 맞는 바지를 입어서 벨트가 남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배를 쪼였고, 그리고 뭐 상의는 어차피 검은 그 조끼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커버를 했어요. 근데 그래놓고 이제 모였어. 막상 모였는데 그 결국은 네 명이 다 옷을 똑같이 맞추지 못했어요. 예. 그러니까 괜히 갈아입은 거지. 괜히 가방만 하나 더 생기고 괜히 갈아입고.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이제 어쨌든 방송을 했어요. 방송을 했고 저는 그 예비군 훈련 때 전투복과 다른 옷을 그 같이 준비해서 중간에 옷을 갈아입었던 적을 빼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외 스케줄 도중에 옷을 갈아입었어요. MT 이런 거 말고. 응. 그냥 하루 스케줄 이동 중에.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빼고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그 중간에 그것도 강남 압구정 한복판에서 옷 갈아입은 사연. 네, 다 다르게 입었어. 그래서 이렇게 뭐 나중에 유튜브 편집할 때 자막 띄워야지. 뭐 지식 테이너 강남 압구정 한복판에서 옷 갈아입다 하여간 그렇게 띄울 거예요. 물론 길 한복판에서 그 입었다는 게 아니고요. 뭐 깔끔한 빌딩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은 거니까 그걸로 된 거죠 뭐. 어쨌든 약간 그랬어요. 예, 그랬고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집에 왔어요. 그 MC 일정까지 끝내고 집에 왔는데 사실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조금 피곤했거든요. 네, 이리 오나라님 어서 오세요. 예, 방송 끝나고 나서는 조금 피곤했었는데 그래도 아니 시작할 때좀 피곤했다. 음성 테스트 할 때만 해도 제가 되게 피곤했어요. 그 스튜디오에서. 왜냐면 그 스튜디오에서 그 아무래도 방송 기계가 그 송출이 되잖아요. 막그 화면 밝기를 비추기 위해서 막 빛을 내고 그리고 막 각종 기기들이 막 돌아가면서 열이 나요. 그래서 사실 그 안은 겨울인데도 덥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워서 약간 졸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여기 그세 번째 미팅 때그 커피 주문했던 거 지금도 남아있네? 네, 어서 오세요. 지금도 남아있고, 약간 그 졸리려는 상황에서 음성 테스트 하는 거예요. 막 그래서, 막 목, 어깨, 등다 뻐근하고, 그러니까 스케줄을 한몇 개씩 하고 나서 MC를 보려니까. 근데, 이제 막상 방송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, 사실 이 책의 저자분을 어제 만났거든요? 그 스티브를 버리세요. 이번에 저자분을 만났는데 그 이분이 뭔가 대화가 되게 잘 통한 거예요. 오늘 그 방송을 할때 그래서 방송할 때 대화가 너무 잘 통해가지고 아그 방송은 제가 매주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. 그 그냥 좀한몇 달에 한번 정도 제가 좀 약간 객원 MC 신청해서 할 때가 있어요. 네, 하여간
그렇게 MC를 보는데 좀 약간 진행이 좀 되게 술술 풀린 거예요. 뭐 여기 뭐그 큐시트 스크립트 뭐 이런 거 있지만 그아 그쵸 엿가위 제가 첫 질문은 그걸 했어요. 왜 하필이면 책 표지가 엿가위냐?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의도를 했거든요.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그렇잖아요. 이 엿이라는 단어가 먹는 엿 말고 비속어로 쓰이면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엿을 자르는 가위가 사실 단순히 엿을 자르는 것만이 아니고 약간 그 국민 정서 반영하잖아요. 그 장사할 때막 엿가위 막 짝짝짝짝 흔들고 이러는 거. 그래서 되게 좀 좋은 의미로써 나왔다고 해가지고, 예, 일단은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, 네, 그쵸.